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을 누가 왜 잔인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5월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이런저런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그런 멋진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밭을 거닐면은 괜히 기분이 좋지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꽃만 보면은 콧물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알러지를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알러지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알러지를 일으키는 모든 항원을 멀리 하면은 좋겠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날들 동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모양으로 언제 어떤 루트로 들어온 날지라도 이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무찌를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게 알러지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영육의 알러지와 면역치료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첫 번째 인간에게 해주신 말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충만하라, 충만하라. 또 두 번째 축복은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코로나19도 생물입니까? 하여튼 뭐 생물이겠죠. 메르스도 사스도 곰팡이도 뭐 하여튼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우리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 속에 있는 이 면역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살아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알러지가 아니라 암뿐만 아니라 파킨슨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우리는 다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제가 광릉 내에서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생활 습관을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 덕유산으로 또 옮겨서 덕유산 요양원에서 하는데도 여전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야 이렇게 치료가 잘 되면 병원으로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남쪽 여수 앞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을 도청, 그런 법 없다고 그러길래 40번 쫓아다니면서 설립을 했는데 이때쯤 백퇴된 소문들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SBS TV 방송국의 박종훈 PD가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얘기를 하는 가운데 2002년도 신년 특집 다큐를 만드는데 특별히 제목은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다 라고 정했고 200편 이상의 논문을 연구한 결과 채식 위주의 유기농 식품을 먹는 것이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먹으면 좋은 것인지 공개 임상 실험을 해야 되겠는데 알고 보니 이 한국에도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냥 가까운 데서 좀 함께 연구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그러는 사이에 저는 이 남양주시에 에덴 요양병원을 또 건축하고 이제 오픈을 해서 실험은 이 에덴 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아토피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본 걸 얘기했어요. 아토피, 알러지, 이 음식을 제대로 바꿔서 먹으면 놀랍게 치료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얼마나 힘든 질병인지 옆에서 아마 본 것 같아요. 만약에 아토피가 치료된다라고 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세상이 뒤집어지는지 안 뒤집어지는지 같이 한번 공개적으로 확인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SBS TV 방송에서 암 환자 몇 명 뽑고 당뇨병 환자 뽑고 또 고혈압 환자 뽑고 아토피 환자 뽑고 아주 여러 그룹의 환자들을 뽑아서 저희 병원에서 15일 동안 여러분들이 교육받듯이 왜 이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지 교육을 받고 그때는 공개 임상실험이라서 그분들은 공짜로 해줬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배운 대로 집에 가서 6개월 해먹는 거다. 그러고 이 SBS TV 방송에서는 6개월 동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경과를 찍어가지고 이제 2002년도 신년 특집으로 3부작으로 이것을 준비를 했는데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웰빙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단초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 방영된 방송을 간단하게 몇 장면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살의 승민, 현대인의 불치병으로 등장한 아토피 피부염을 평생 앓고 있다. 그 제일 한참의 나이에 나오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다른 것도 필요 없다고 너 막 괜찮아지면 좋겠다고. 태어나면서부터 피혈기가 있었던 승민은 한 번도 깨끗한 피부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질 않아요. 이제 이 피부과 있어도 약을 먹어도 아무리 그 똑같은 약을 주는데 먹어도 계속 잠만 자고 밥맛만 더 땡기고 입술 바짝바짝 다타고 전혀 낫질 않아요. 아토피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참기 힘든 가려움. 저 너무 가려울 때는 그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는 자다가 무의식중이 너무 붉으니까 침대에다가 이렇게 손 묶고 그 면장갑 끼고요. 손 이렇게 묶고 자고 그래요. 중학교 이후 아토피가 발병했던 현재 지금까지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금도 한 달에 들어가는 약값만 6-70만 원. 심할 때 제가 얼굴 많이 두들겨요. 못 두들겨서 팔에다 끼고 자고. 현진이를 가장 괴롭힌 것도 가려움이죠. 왜 나만 이럴까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때 잠을 못 자요. 편안하게 잔 적이 진짜 없으니까 1년 내내. 10년이 넘게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암수. 원에서 잡지 표지 모델을 할 정도로 성격이 활달한 아이였다. 그러나 햇빛 아래 맘도 못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갈수록 피부는 예민해져갔다. 솔직히 말해서 안 치는 너도 불안하다 생각하지 않아?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만 나아졌으면. 현재 의학의 치료에 지칠 대로 지친 세 사람의 성인 아토피 대학생들. 이들은 음식의 힘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지난 7월, 세 사람은 우선 통속 길들여져 있던 음식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요양원에서 2주일간 음식 교육을 받기로 했다. 밥을 먹은 뒤 적어도 몇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했습니까? 5시간. 앞으로 6개월 동안 세 사람은 일체의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세 사람이 먹게 될 음식은 동물성 식품과 인공 첨가물이 배제된 유기농 곡물과 야채 위주의 자연식. 그러나 세 사람에게 자연의 음식 맛은 아직 낯설기만 하다. 10여 년간의 고생이 과연 평범한 음식의 힘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들에겐 희망을 찾을 다른 방법이 없었다.
도달포. 승리에게서 가장 먼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냥 가려움은 많이 덜해졌고, 그러니까 매일 가려운 게 아니라 그 가려운 날이 있고 안 가렵고 그냥 작은 날이 있고. 피부도 한결 깨끗해졌다. 달라진 것은 또 있었다. 평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닭고기 등을 빼곤 뭐든 가리지 않던 승리. 그런데 음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계속 물을 물에다 보는 거. 현미 잡곡밥을 비롯해 승미가 먹는 음식은 모두 유기농이다. 다른 가족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승미의 음식들. 그것은 몸의 면역 기능을 높이고 몸 안의 독소를 빼내는 섬유질이 풍부한 우리 음식이다. 도달포, 승미에게서 다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승미가 다시 화장을 시작한 것이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화장은 물론 외출도 엄두를 못 내던 승미였다. 친구도 승미의 이런 변화가 신기하게 많다. 아니 저는 이제 멀쩡하네? 승미가 식생활을 바꾸기 시작한 지 4개월째.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과 같은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가장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갔던 광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4개월 후. 그 사이 광수에게선 기대치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 있었다. 표정은 한결 밝아지고 얼굴과 온몸을 뒤덮고 있던 아토피의 흔적은 거의 말끔하게 사라졌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 안엔 각종 견과류를 비롯해 유기농 야채 등 자연식품들이 가득 차 있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 위원만 해보면 무슨 결과가 있겠다고 했는데 좋아졌어요. 근데 많이 좋아져요. 더욱더 희망적인 조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알레르기를 보이던 음식들에도 광수의 몸이 견뎌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2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별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네. 현진이가 교정이 다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늘 의기소침해 있던 현진이는 그날 오랫동안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끝으로 갖고 싶던 스티커 사진을 처음 찍었습니다. 피해 다니던 광수는 대학로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500년 전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예,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음식을 잘 먹으면 어떤 질병들이든지 예방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의 음식을 보면은 아토피가 안 걸리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들을 즐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 면역세포가 제일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활습관을 바꾼다고 하면은 안 걸릴 뿐만 아니라 이미 걸린 아토피도 깨끗이 낫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벌써 2002년도니까 거의 28년 전 일이에요. 18년 전 일인데 이 다큐가 나가면서 방송 대상을 타고 또 매스컴에서 채식이냐 육식이냐 계속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이제 뜨면서 웰빙 바람이 불게 됐는데 그 뒤로 이펙트된 프로그램에 많은 아토피 환자들이 왔고 오는 족족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이 아토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깨끗이
치료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 몸의 세포들은 수명이 있고 죽으면 그만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재료가 계속 공급돼야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세포의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알러지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먹느냐, 또 하나는 어떻게 먹느냐. 자, 과연 무엇을 먹어야 이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모든 질병을 다 다스릴 수 있고 또 정복할 수 있을까? 통곡류를 먹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달콤한 알맹이만 먹지 말고 좀 이해가 안 될진 몰라도 껍데기에 붙어 있는 좀 거칠거칠한 섬유질까지도 통째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필요했으니까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는지 이제 현대 영양학들은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고기를 먹지 말아라. 에덴 농산에서 우리 인류에게 허락한 다스리고 정복하라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그렇게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식단이 제시되어 있는데 거기는 고기 생선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 먹지 않고 비실거리면서 살 것 아니냐? 먹어보세요. 그냥 먹던 식단에서 고기만 빼버린 이상한 이 채식을 하면은 영양실조 걸리기 딱 좋지만 5대 영양소를 채식만 가지고도 균형지게 짜서 먹는 백퇴된 식사대로 채식을 하면은 가면 갈수록 스태미너가 넘치고 가면 갈수록 얼굴은 빛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과일과 채소와 같은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충분히 먹어야만 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다 청소해주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 채소를 즐겨 먹어야 됩니다. 네 번째, 유기농 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요즘은 과일, 채소라 할지라도 농약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이 농약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호르몬이 한 70여 종류가 된다고 하면 그 중에 40종류 이상은 농약 속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유기농 위주의 식사를 할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학 첨가제가 들어있는 식품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양은 적지만 식품 첨가물, 자연에는 없는데 실험실에서 뭔가 합성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이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 알러지, 아토피 이런 것들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채식이 아니고 완벽한 채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참 맛은 있는데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멀리해야 돼요. 고기보다 더 해롭습니다. 아토피 환자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금방 아는데 고기보다도 해로워요. 금방 올라갑니다. 기름을 튀길 때에 이 활성산소가 어마어마하게 달라붙으면서 결국은 염증이 생기고 가렵게 만드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활성산소인데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뭔가 기름기 있는 것을 튀기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청소해주는 항산화제를 좀 충분히 먹을 필요가 있는데 과일, 채소를 섬유질 빼버리고 물론 섬유질까지 밥 먹을 때는 먹을 수 있는 한은 많이 먹어야 되지만 그래도 치료제를 위해서 더 먹고 싶으면 이것을 주스를 짜서 공복에 하루에 한 잔 내지 세 잔씩 먹어주면 이 알러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C, 비타민E, 베타캐로틴, 각종 천연 항산화제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남들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나만 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하고 자꾸 시기심이 생기고 비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다 좋다고 하는데 나만 얼굴을 찡그리고 콧물 눈물 나오니까 영적인 알러지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영적으로 좀 구부러진 성격을 가진 알러지 환자가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영적인 통곡류를 먹어야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말씀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좋은 달콤한 말씀만 골라서 빼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좋을 때는 좋지만 조금만 어려워도 쓰러져 버리는 영적인 알러지 환자가 됩니다.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은 달콤한 말씀이든지 좀 귀에 거슬려도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준 거칠거칠한 율법과 계명까지도 왜 주셨는지를 이해하시고 그것까지도 통째로 다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항산화제를 충분히 먹어야 돼요. 활성산소가 내 몸을 공격하는 독극물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나를 대신해서 자기가 찢어지고 파괴되는 안이 있어도 막아주면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항산화제가 요 과일과 채소가 진 이겨지면서 나온 항산화 주스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데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대신 찢겨지고 파괴되고 망가져가면서 이 녹즙기에서 즙이 나오듯이 십자가 틀에서 보혈을 쥐어 짜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들어있는 죄악의 흔적까지도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버리시고 여전히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때에 영적인 알러지가 치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영적인 화학 첨가제를 멀리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들이 가미될 때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 시스템들이 얘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음식인 말씀도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먹어야지 뭔가 인간이 가미하고 덧붙이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만든 게 얼핏 볼 때는 재밌어 보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언제나 일정하게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한데 아무리 현미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돼요? 현미밥을 다섯 번 씹고 삼키면 백미 먹는 것보다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소화도 안 돼요. 그냥 대변과 함께 굴러나올 거예요. 흡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때일수록 어떻게 먹느냐까지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씹어야 됩니다. 100번을 씹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아토피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면역력이 증가된다라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는데 Journal of Prosthodontic Research 2019년 4월호에 일본 도쿄 치과대학에서 이시다 연구팀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씹기 전에 피부를 딱 긁어가지고 이 면역체들을 검사를 했고 30분 동안 씹은 다음에 다시 피부를 면봉으로 긁어서 또 조사를 했더니 피부에서 어떤 균이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것과 대항해서 싸우는 면역체들이 피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피부 항균성 펩타이드 1 면역체 이것이 씹기 전에는 99.4가 있었다고 하면 씹은 후에는 142로 증가가 돼 있어요. 씹을 때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또 분비형 면역글로불린 A 면역체가 씹기 전에는 2.39 정도 있었는데 씹은 후에는 3.61 정도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발견한 현상이고 도대체 왜 씹으면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것인가. 사람은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연히 그랬다라고 또 자꾸 우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100번 씹는 습관을 길들이면 면역력이 증가되고 아토피가 치료될까? 여기 온 사람들이 아토피가 치료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00번 씹는 습관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100번을 씹으면 현미밥을 먹을지라도 여기 입에서 다 죽이 됐겠죠. 물리적으로 이빨이 쪼개졌을 것이고 침과 함께 프티알린이라고 하는 소화요소가 화학적으로 포도당 하나 사이즈 될 때까지 다 쪼개줘요. 그렇게 해서 꿀꺽 삼키면은 위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들어갔을 때에 포도당은 다 하나짜리로 이미 소화가 됐고 그리고 또 독소는 덩치가 큰 상태에서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이 육모에 붙어 있는 이 소장에 붙어 있는 육모 털이 넘실 춤을 출 때 거기에 포도당 하나짜리 들어갈 정도로 미세한 출입구가 붙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구멍보다 작은 잘 소화된 포도당은 쏙쏙 혈관 속으로 흡수가 될 것이고 그렇지만 사이즈가 큰 독소들은 아무리 흔들어도 들어갈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다 흡수가 된 다음에 그래도 남는 이 독소들은 그냥 항문에다 딱 대변과 함께 버려주면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장은 독소는 독소고 영양소는 영양소고 분명히 구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 속에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면역 세포가 70% 이상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군 적군이 분명히 구별되는 이 장소에서는 면역세포가 그렇게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 씹고 삼키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도 재수 없는 밥풀떼기만 한 반 토막 났을 것이고 현미밥 한 토막이 그대로 장 속에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현미밥이라 할지라도 이 육모 구멍으로 흡수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흡수가 안 되고 밥이 계속 따뜻한 장 속에 오래 남아있으면 그 밥이 어떻게 될까요? 썩을 거예요. 여기 유익균, 유해균이 살고 있는데 유해균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유해균이 더 많이 증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먹고 난 다음에 독소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쓰레기 하치장이 된 이 장 속에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70%의 면역세포가 이게 신나게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곤할 거예요. 지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얘들이 예민해져요.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게 알러지예요. 그래서 이 알러지와 아토피의 뿌리는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 속에서부터 올라온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장 건강을 먼저 회복하면은 건선이든 뭐 한포진이든 피부 계통에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일평생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않던 사람들이 뿌리채 뽑아서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장 속에 면역세포의 몇 프로가 살고 있다고요? 70%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를 독소는 독소, 영양소는 영양소 잘 정리정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입에서 100번 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공수영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여름에 왔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 소개를 듣고 여기를 일주일 한번 가보자 하고 왔는데 너무 좋아해 보니까 한 달을 연장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만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되겠어요. 딸 하나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전화를 합니다. 얘들아, 아빠 엄마가 여기 와서 한 달 해보니까 너무 좋다. 너희들도 꼭 한 주일씩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애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오는 자녀들을 데리고 산다고 하면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 욱박 찌르지도 않아요. 참 아빠 엄마가 볼 때는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너희들이 꼭 왔으면 좋겠다. 근데 바쁘니까 시간 맞추기가 어려울 거 아니니. 그래서 아빠 엄마가 한 달을 더 연장해서 있을 테니까 8월달 한 달 4주 중에 시간 맞는 때 아무 때라도 와라. 그 정도 얘기했는데 야 20대 30대 젊은 애들이 올까? 다 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주간에. 그래서 저는 여기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분을 제일 존경합니다. 어떻게 살았으면 저렇게 자녀들한테 그냥 말 한마디인데 믿을 정도로 신뢰를 얻었을까. 그래서 하여튼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이 결혼 한 달 전 아가씨예요. 제일 바빠 자녀들 중에서.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결혼하고 남편이 이 박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결혼하자마자 일본으로 간대요.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딸이 시집 가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또 다른 나라로 가니까 아주 계획을 철저히 세웠어요. 자기가 요즘 젊은 애들 준비 결혼식 준비 다 하잖아요. 그러고서는 마지막 한 주일은 엄마하고 같이 잠잔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주는 여기를 가야지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토피 피부병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미팅 갈 때나 이럴 때 필요할 때는 이제 박사야. 며칠 전부터 바르면 가는 날은 깨끗할지 아주 박사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도 요 날짜를 잘 맞춰서 언제부터 발라가지고 그날은 깨끗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와서 보니까 아토피가 뿌리채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뭐 믿어지질 않지만 일주일을 하는 동안에 이게 약을 안 먹었는데도 너무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야 이게 한 80% 좋아졌는데 요거 20% 마저 좋아지면 신부가 가능함도 예쁘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한 주일은 엄마하고 같이 잠자는 걸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나 이거 한 주일 더 하고 싶어. 그리고 요거 깨끗해지게 가고 싶은데 엄마하고 같이 자기로 한 거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엄마 왜 안 돼? 그냥 나랑 여기서 같이 있으면 되지. 그래서 사실은 3주를 했어요. 3주를 했는데 피부가 마사지 하는 건 이제 취소했는데도 마사지 받은 것보다도 깨끗해. 점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주례를 누구한테 부탁했는지 모르는데 막판에 저한테 바뀌었어요. 제가 대구까지 가서 이 주례도 이제 하고 올라왔는데 아토피 치료됩니다. 깨끗하게 치료돼요. 자 이렇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두 번째 공기가 중요합니다. 이 알러지 치료를 위해서는 무조건 공기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공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도대체 어떤 공기가 좋은 공기일까? 산소가 충분한 공기, 피톤치드가 충분한 공기, 또 음리온이 충분한 공기가 치료의 공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공기 좋은 것과 아토피가 관계가 있을까? 이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면역세포가 약해져서 생기는 질병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무 예민하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알러지인데 이 면역세포도 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세포가 힘을 만들어내려면 면역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 부분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장작, 포도당이 들어와야 되겠죠. 포도당만 가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여기에 비타민 B1과 같이 양은 적지만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주는 미량 영양소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또 장작과 불쏘시개가 있다고 해서 에너지가 불붙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 대기권 안에 있는 모든 공기는 일정량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공기 속에 미세먼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 있을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산소 있을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산소 안 재봐도 돼. 산소는 안 보이는데 미세먼지는 보이니까. 미세먼지가 많으면 그만큼 산소가 줄어들었다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충분히 있을 때에 드디어 포도당이 태워지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고 이 면역세포는 드디어 면역력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0.2% 부족한 산소가 들어있는 공기를 마시면은 이 면역세포가 비실비실하면서 신경질 나고 지쳐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충분한 공기는 어딜 가면 많이 있을까요? 나무에서는 산소를 품어내지 않습니까?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내게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능력을 주는 산소가 충분한 공기를 마셔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너무나 과민하거나 예민하지 않고 조금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냥 듬직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면은 산소처럼 생명의 원동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호흡을 하고 영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 주시는 성령을 산소 들이마시듯이 받아 먹으면서 내 힘만 가지고 살지 말고 우주의 힘을 빌어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기 중에 피톤치드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공기는 이건 아토피 치료의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어요. 나무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톤치드는 직접적으로 균을 죽입니다. 바이러스를 죽여요. 곰팡이를 죽입니다. 그런데 아토피 환자들에게 무서운 것은 면역세포가 자기 피부를 공격해서 진 물러버리게 했지만 이제 2차 감염이 더 문제입니다. 이 피부 보호막이 깨졌기 때문에 공기 중에도 균이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녀. 얘들이 와서 달라붙으면은 아토피로 인한 염증이 아니라 더 심각한 염증들이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 풍겨나는 피톤치드는 그 균을 죽이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톤치드는 아토피와 알러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일본어로들 이야기합니다. 살균 작용이 있고 면역 기능이 그래서 면역세포가 죽여줘야 될 균을 피톤치드가 다 죽여주니까 얘는 여유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집중력도 향상되고 냄새도 다 없애주고 스트레스를 또 완화시켜주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무서워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충북대 동물의학연구소에서 피톤치드를 가지고 연구한 바로는 99%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천연 이 항생제 그리고 바이러스 곰팡이까지 다 죽일 수 있는 이거 공짜입니다. 금강송 밑에 가면 많이 있는데 추가로도 돈 안 받아요. 이런 공기 밑에서 치료받을 때와 서울에서 받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아토피 환자들 제가 여기서도 해보고 서울에서도 해보는데 굉장히 차이가 나. 똑같은 디톡스를 해도. 자, 또 음니온이 풍만한 그런 곳에 가면은 이건 엄청난 치료제가 됩니다. 음니온 자체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고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폐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혈액을 정화시켜주고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공기 정화 기능까지 있고 먼지를 제거해주고 살균력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음니온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는 데를 좀 가야 되는데 음니온은 어디를 가면 많이 있을까요? 예, 무조건 피골이에요. 예, 필립 레나드 박사,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필립 레나드 박사가 이 천연 음니온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를 규명을 했어요. 사람이 전기를 가지고 음니온을 지금 만들어서 뭐 무슨 침대에다 넣고 그러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음니온은 조심해야 됩니다.
음이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산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오존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음이온 강조하는 사람은 음이온 숫자만 얘기하지 오존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청정기 이온이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작용 없이 순수한 음이온이 발생하는 방법이 뭔가, 필립 레나드 박사가 발표한 것은 이 물이 쪼개져서 산산조각이나 물보라가 나오면은 이 물 속에 있는 분자가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로 쪼개지면서 그때 마이너스 입자가 순수한 음이온 공기라는 거예요. 그럼 음이온 공기는 어딜 가면 많이 있을까요? 폭포 밑에 많이 있겠죠. 분수대 옆에 많이 있겠죠. 저 피골 계곡을 올라갔더니 폭포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졸졸졸졸졸 소리가 나죠. 졸졸졸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물이 누구를 때린다는 거예요? 바위를 그냥 따귀를 한 대씩 때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물이 그 강한 바위를 때렸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쪼개지지. 이 피골 계곡은 어마어마한 음이온이 쏟아져 나오는 계곡이에요. 그리고 넓은 평지 같으면 다 퍼질 텐데 거의 70도 각도로 깔대처럼 가파르게 돼 있어서 그 계곡에서 쏟아져 나온 그 음이온이 그 옆에 산책로를 딱 알맞게 좀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대로 사람 코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천혜의 장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음이온 공기가 활성산소가 돼 피부를 뜯어먹으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데, 뭔가 산소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산소가 들어왔어요. 보통 사람의 몸속에서 양이온이 우위 상태가 되면 기분이 찌뿌둥하고 질병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산소는 산소인데 플러스 전자만 있고 마이너스 전자가 없는 것. 그러면 내 피부에서 마이너스를 하나 뜯어내면서 자기가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하는데 자기는 안정될지는 모르지만 내 피부는 찢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게 아토피예요. 그런데 이런 아토피를 가장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은 음식 속에 있는 항산화제를 보내는 것도 답이지만 씹어야지, 삼켜야지, 흡수해야지, 여기까지 날아가야지. 그럼 얘는 뜯어먹고 벌써 없어졌어. 가장 빠른 것은 피골 계곡 같은 데 가서 마이너스 전기를 띤 음이온 공기를 하고 흡입하면 똑딱하는 사이에 여기 달려가서 이 내 피부를 뜯어먹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음이온 공기다라고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음이온 공기는요, 인플루엔자 A 독감 바이러스를 97% 멸균해주는 능력이 있다. Scientific Report 2015년 5월호에 발표된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건 완전히 치료의 계곡인 거예요. 또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이런 나쁜 세균은 99.9% 살균을 해주고, 암모니아 또 이 트라이메틸아민 등 유해 가스도 99.6%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음이온은 뭐가 쪼개질 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물이 쪼개질 때. 물이 그냥 얌전히 자기 예쁜 모양 유지하면서 있으면 음이온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산산조각이 날 때에 음이온이 발생이 되고 이것이 우리를 치료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에 에헴 하고 앉아있었으면 우리를 치료해주는 영적인 음이온 항산화제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깨지고 피까지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영적인 음이온 항산화제가 되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갈바리 언덕에까지 떨어지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영적인 십자가에 음이온 되어주신
그분을 아멘 하면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영적인 아토피도 치료되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말 야, 저 사람 품성은 어쩜 저렇게 예쁘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강남 이 구청에 다니시는 윤재임 씨가 작년에 이곳에 왔습니다. 함포진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함포진은 아토피보다 더 힘든 질병이에요. 꼭 아토피 비슷한데 주로 어디가 짓눌러버리는가 하면 손바닥 그리고 발바닥. 그러니 걸어다녀야 되는데 그냥 이분 방은 피투성이야. 안 걸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걸으면 이게 다 터져. 발바닥, 손바닥, 물집이 터지고 뭐 잡으면 터지고 방이 계속 핏자국이에요. 그런데 병원 안 다녀왔겠습니까? 이거 안 낫는 병이에요. 약 소용없습니다. 여기 긁으면 되지만 이건 겉질을 못해요. 그래서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1년 병가를 냈답니다. 구청에서. 병가를 내고 3개월을 어떤 요양원에 가서 있었어요.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또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아지죠. 어느 정도는 좋아졌는데 어느 정도 좋아지다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그러다가 여기를 지나가다가 여기 뭐 하는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디톡스 하는 데라고 그러더래. 디톡스가 뭔데요? 이 속에 있는 독소 싹 빼주는 겁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는데 이분 느낌이 이 독소를 그냥 싹 빼야만 낫을 것 같은 느낌이 팍 와닿더래. 그래서 나 이리 오겠습니다. 3개월을 해도 이 치료가 안 되더니 이분이 그래도 3개월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발바닥은 저거 상당히 좋아진 상태. 그냥 걸으면 다 물집 터지고 막 피가 나오는 상태고 또 손도 저게 많이 좋아졌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발바닥 손바닥에 아토피가 생겼다고 보면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딱 한 달 있었습니다. 한 달 된 다음에 이제 나가는 날 사진도 찍고 간증도 했는데 발바닥이 여러분들 거보다 더 깨끗하죠? 깨끗해요. 손은 또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완벽하게 치료가 돼서 갔습니다. 이렇게 음식, 공기, 또 특별히 영적인 부분까지 다 청소를 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정말 이 알러지를 치료하기 원하면 운동을 해야만 됩니다. 운동을 자꾸 싫어해. 예? 끈적끈적하고 또 특별히 땀나면 안 좋죠. 그것 때문에 안 하는데 괜찮아요. 땀이 나야만 됩니다. 땀이 난 다음에 바로 샤워만 하면 돼요. 예?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가. 운동을 했다 그러면 30분 이상을 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예? 또 이 운동하는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을 하고 6일보다도 더 넘치게 해서는 안 좋습니다. 일주일 하루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아요. 왜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이상은 하라고 그럴까?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근육도 기억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딱 골프를 치는데 처음에는 마음먹은 대로 안 들어가다가 어떻게 여러 번 했더니 딱 들어가.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죠. 계속 반복하면 이제 계속 들어가죠. 근육이 기억을 한 거예요. 어느 각도로 어떤 강도로 치면 들어가더라. 그런데 그 기억력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연구해보니 48시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운동하면 안 잊어버려. 유지가 됩니다. 그보다 많이 하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운동은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이상은 해야 유지가 된다. 그래서 3일 이상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주는 게 좋은 것으로 나오니까 6일 정도를 해주면 제일 좋고 너무 약하게 해도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게 해도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심박수의 50 내지 85% 정도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자, 여기 운동이 적당한 강도로 할 때 이 면역 기능이 100%라고 하면은 적당한 강도로 해주면은 면역 기능이 최강이 되고 또 욕심이 많아서 입에 거품 품을 정도로 했어. 그랬더니 운동 안 한 사람보다 더 떨어져. 운동선수들이 체력은 강하지만 면역력은 보통 사람보다 더 약합니다. 직업군 중에서 수명이 제일 짧아요. 나이 들어 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너무 약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강하게도 하지 말고 적당한 강도로 해라. 이것이 이 면역세포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었으면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얘를 소화시켜서 그 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쓰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활동을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신 분을 닮게 만들었으니 요 에너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참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아토피 생겨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먹는 것만 만족하지 마시고 요것을 누구한테인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시면 보람도 있고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감싸여 있는 면역세포들은 신이 날 겁니다. 이 알러지가 치료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이 알러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물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수치료를 잘 해야 돼요. 하루에 8잔을 공복에 마셔야 됩니다. 식후 2시간 이후부터 마시기 시작을 해서 식전 30분 전 공복. 왜? 위장이 소화시키는 시간이 주로 2시간이니까 위산을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식후 2시간 이후부터 마시고 물을 마시면 30분이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밥 먹기 전 30분 전까지만 마셔주면 위산을 희석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공복에 하루에 8잔 정도 마셔주면 마신 것만큼 소변이 자주 나오겠죠. 소변과 함께 독소 버려주고 이 항원을 다 쓸어 버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몸이 깨끗해질 거예요. 또 온탕, 냉탕, 열탕 이것을 적당한 이 정도로 잘 활용을 해주면 이 면역력이 강화되는데 수치료법만 배우기 위해서도 한 학기 이상을 배워야 될 정도로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파워풀한 치료법이 됩니다. 특별히 좋은 치료 성분들이 들어있는 온천물은 어떤 질병을 잘 치료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아토피 환자들이 어떤 온천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자주 하면은 확실히 치료에 도움이 돼요. 그곳에 치료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백퇴된 힐링센터 각 방에서 나오는 이 물 속에는 실리카라고 하는 치료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은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효능도 있다 그러고 또 특별히 피부 미용을 증가시켜주는 효능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실리카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특별히 이 삼다수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실리카가 24.25mg 리터당 들어있습니다. 에비앙 제일 비싼 물이죠. 15mg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설악산 힐링센터에 나오는 온천물은 51.4mg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양이 들어있고 그래서 샤워할 때마다 따뜻한 물을 바로 샤워기에서 요건 설악산 저 한 중앙에서 뽑아가지고 바로 우리 방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깨끗해요. 한 두 잔 정도 저는 샤워할 때마다 마셔요. 이게 치매를 예방하고 파킨슨을 치료하는 이 효능이 있다라고 논문에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을 또 잘 활용하기도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도 마시면서 마음의 곤고함까지 싹 갈증을 가시게 하면은 이
영적인 육적인 아토피가 넉넉히 치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아토피를 치료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는 천연치료제 중에 하나가 숯가루입니다. 숯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 질병들을 치료해 줄까? 숯은 뭘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죠.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요. 숯을 만들 때 보면 불을 붙이면 나무에서 열도 나오고 연기도 나오고 뭐 한참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끝까지 태우면 잽니다. 숯이 아니에요. 빨갛게 태워졌을 때 딱 공기를 차단시키면 완전히 타지 않고 숯이 나와요. 그러면 숯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어떤 유기체와 어떤 또 이 에너지, 불이 연기와 함께 날아갔으니까 그 눈에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뭔가 남아있는 게 숯이니까 숯은 나무와는 달리 뭔가 이것들이 날아간 미세한 구멍들이 많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미세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뭔가 있었던 자리가 비어있으면 뭐라도 채우고자 하는 본능이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멍이 수많은 독소와 염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독소가 들어오면은 생명을 갉아먹죠. 언제까지 갉아먹을까요? 생명 끝까지 다 갉아먹으면 뭐만 남아요? 생명이 없는 고깃덩어리만 남아. 그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독소가 달라붙어서 지금 막 갉아먹힘 당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 아직은 살았지만 통증이 있어요. 그죠? 그게 질병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지 이렇게 독소가 내 생명을 지금 갉아먹으면서 막 아프게 할 때 전혀 부작용이 없으면서 놀라운 치유력이 있는 것이 바로 숯입니다. 자연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사람에게 숯가루를 먹든지 목욕을 하든지 발라주면 이 숯가루는 블랙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숯가루가 내 생명을 지금 갉아먹는 독소를 그 비어있는 블랙홀로 쫙 빨아들여요. 자석이 쇠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이 숯은 독소와 염증을 빨아들이는 이 지구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고급 방독면이라 할지라도 뜯어보면 숯이 들어있습니다. 고급 정수기 속에도 뜯어보면 숯이 들어있어요. 냉장고에 냄새를 빨아먹는 탈취제도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데 뜯어보면 숯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합성물도 숯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내 이 병든 몸에서 숯을 갖다 적용했을 때에 그 숯이 빈 구멍으로 독소를 딱 빨아서 블랙홀처럼 끌고 가면은 죽을 목숨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숯가루가 우리의 육적인 아토피 염증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려울 때는 물에다가 숯가루를 한 수저 넣어가지고 그 숯가루 물 속에 한 30분 정도, 너무 뜨거우면 힘드니까 그냥 미지근한 정도 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있으면 이 염증을 쫙 뽑아줍니다. 가려움증이 없어져요. 영적으로도 우리를 갉아먹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영적인 독소를 어떻게 좀 떨쳐내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죄악이라고 하는 영적인 독소는 내 생명을 갉아먹는데 언제까지 갉아먹어요? 죽을 때까지 갉아먹어요. 한번 달라붙으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것을 빨아먹는 최고로 강력한 영적인 숯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져서 죽은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둘째 사망으로 죽어야 되는 그 사망을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준 그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죄악이 마음속에 들어와 내 생명을 갉아먹을 때, 죽을 때까지 갉아먹는데, 여기서 내가 죄를 떨쳐내고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숯처럼 모든 죄를 빨아먹을 수 있는 블랙홀을 가진 십자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나를 지금 뜯어먹고 있는 죄를 블랙홀처럼 빨아먹고 짊어지게 되어 있고, 드디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도록 괴롭히던 그 죄가 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면서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육의 숯가루를 잘 활용하면서 내가 한번 잘못해서 다 짓이겨지고 짓물러버리고 아름다움이 다 훼손됐지만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치료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예쁘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30년 전 전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갔습니다. 초창기 때예요. 거기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33살 먹은 김명중 씨가 들어왔어요. 여러 환자들이 있었지만 제일 안 돼 보였습니다. 이 친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33년 동안 아토피를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아토피가 심한지 얼굴에 온몸이 다 짓물렀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밥 먹으면 입 벌려야 되죠. 딱 벌리면 여기가 찢어져. 진물이 나요. 딱정이 가지면 또 부스럼이 생겨요. 근데 또 그 다음 벌렸다가 다시 아물면은 여기 있는 부스럼이 국으로 또 떨어져. 그 앞에 누가 밥 먹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웬만하게 비위가 있는 한은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갔대요. 학교를 못 갔어요. 33살 먹을 때까지 학교를 못 갔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우리가 온천을 가는 프로그램을 잡았습니다. 일단 첫날 여기처럼 뭐 수치료 이런 거 하는 데가 없으니까 온천을 가서 목욕을 하고 일단 다른 치료를 합시다. 그랬는데 이 친구는 못 간다는 거예요. 쫓겨나죠. 너무 안 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 김명중 씨 상처를 또 좀 안 줘야 되니까 김명중 씨한테는 온천보다 더 좋은 치료 해줄게. 그러고서는 이 뭐 남의 건물이니까 뭐 없잖아요. 이 다라이를 하나 구해가지고 물을 넣고 숯가루를 거다 뿌려서 새카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여기를 들어가게 했어요. 계속 긁어요. 계속 긁어. 첫날 저녁에 청소년 수련관이라서 한 5명씩 잠을 자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방에 같이 잠을 잤던 할아버지 4명이 집에 간다는 거예요. 아니 오자마자 왜 갑니까? 여기 병 치료하러 왔지 병 얻으러 왔습니까? 이 친구가 그냥 밤새 긁는데 푹푹푹 소리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잤대.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몸에서 떨어진 부스럼이 쓰레받이로 반절이 나와요. 그래서 간 사람 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딱 집어넣더니 들어가면서 소리를 질러. 와 시원하대. 네? 가려움증이 없대. 그래서 매일 한 번씩 해줬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딱 하고 났더니 그 지독한 아토피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온천을 또 한 번 가는데 이 친구가 따라갔습니다. 다른 데는 쫓겨나는데 아무도 아토피 환자라고 하는 게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좋아졌어요. 멀쩡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갔다 와서 마지막 날 인사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대.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들어봤더니 자기 태어나서 공중 목욕탕 처음 갔대. 목욕탕 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33살 먹을 때까지 공중 목욕탕을 처음 갔대.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섯 번째, 알러지 치료를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긴장이 되고 그러면 과립구가 증가되면서 너무 과민 반응을 일으켜요. 자기 피부를 자꾸 공격을 해. 아토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림프구는 또 감소가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암세포도 못 잡아먹어 암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스트레스가 내 의식이라고 하는 방까지 들어왔을 때 내가 기분 나쁜데 왜 나쁜지를 알아요. 이럴 때는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에 웃으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소리 내서 웃어야 돼요. 웃음요법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쳐서 이 스트레스가 의식의 방에서 잠재의식의 골방까지 들어가 응어리져 있을 때는 웃음으로도 안 날아가요. 이때는 눈물로 녹여서 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울음요법이 필요해요. 웃음요법, 울음요법 이것을 제대로 체험하게 될 때에 암을 비롯해서 아토피 모든 질병이 그냥 디톡스만 할 때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두 주 만에 싹 치료가 됩니다.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웃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은 죄는 눈물로 다 씻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알러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몸속에서 이 면역세포들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 기가 막힌 면역 시스템들이 들어있어요. 너무 복잡해서 다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어떤 바이러스든지 병원균이 우리 몸속에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면역세포들 중에서도 특별히 마이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가 보초병이 보초병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 중에 적어도 한두 마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단백질 덩어리를 그날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당번을 서고 있는 헬퍼 T세포, 모든 T세포를 지휘해주는 소대장에게 가서 딱 이 유전자 덩어리 주면서 이렇게 생긴 적군이 이번에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대장이 비상을 걸어서 자기 예하 부대원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흑에는 소총부대가 있어요. 이 네이처럴 킬러 T세포를 깨웁니다. 또 그 밑에는 B세포가 있습니다. 항체를 만드는 화학무기 전담부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모든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동원이 되어서 네이처럴 킬러 T세포는 이 바이러스 또 박테리아 하나씩 정조준해서 딱콩 딱콩 쏘면서 죽입니다. 그런데 또 B세포에서는 그 적군들을 잘 잡아먹을 수 있는 맞춤식 이 항체를 만들어서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그 나쁜 놈들 하나씩 가서 딱 수갑을 채워서 얘가 나쁜 놈이다 하고 표시를 해주면 표시가 된 그 이 적군을 또 네이처럴 킬러 T세포가 정조준해서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방에서 항체가 이 병원균들을 잡아가지고 막 늘어지니까 얘가 꼼짝달짝 못하고 힘을 못 써요. 이렇게 치고 받고 싸움이 벌어지면 그 부분은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빨갛게 부풀어 올라와요. 그리고 열이 납니다. 한바탕 전쟁이 끝나면 아군, 적군, 죽은 시체들이 적군, 죽은 시체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고름입니다. 그러면 고름이 살이 될 리는 없으니까 이제 대식세포가 또 옷을 갈아입고 와서 대청소를 해줍니다. 아군, 적군, 죽은 시체, 고름을 다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
그러면 그때 전쟁터에 동원된 군인들이 계속 시내를 걸어다니면 살벌한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때 슈퍼레스 티세포, 억압 티세포가 나와서 헬퍼 티세포 지휘관에게 수고했다, 훈장 하나 걸어주고 이제 좀 쉬어라, 휴가 좀 갔다 와라. 월남전 갔다 오는데 바로 집으로 안 보내요. 휴가 보내서 이걸 좀 식히게 하는 것이지. 또 화학무기 부대 비세포도 너 이제 조금 쉬어라, 억압을 시켜요. 그런데 전쟁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는 이렇게 하니까 죽는구나, 기억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B세포가 만들어져. 그러면 면역이 생긴 거예요. 메모리 T세포를 만들어요. 면역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면역세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얘들을 어떻게 하면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는지, 이 모든 군대를 진두 지휘하시는 미가엘 되시는,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대장으로 영접하시고, 이분의 작전 명령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기만 하면 아토피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도 다 무찔러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중간에 하다 말지 말고, 실컷 했더니 조금 더 가렵네, 잘못한 거 아니야, 흔들리지 말고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좋아질 거예요. 믿음 없이는 계속 가기가 어렵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질병 중에서 가장 힘든 질병 중에 하나가 전신성 홍만성 낭창증인데, 이건 모세혈관을 티임파고 공격해서 이게 다 깨져버려요. 그럼 출혈이 되니까 겉으로도 보여, 온몸이 다 짓눌러버리는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입니다. 10년 이상 견디기 어려운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증 환자들이 이 백투에덴에 와서 놀랍게 치료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걸렸어요. 보통은 조금 나이가 있는 청소년기에 걸리는 것인데 여자들이 더 많이 걸려요. 우리나라에서 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걸렸는데 제일 어린아이로서 걸렸다고 그래서 얘를 의학계에서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병원의 직원이고 그 또 삼촌은 소아과 또 전문이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짓눌렀을 때 스테로이드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이 면역세포가 어디 하나만 공격을 하는데 얘는 위장을 공격을 해요. 밥을 못 먹어요. 얘는 또 동시에 관절을 공격을 해요. 어린아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겨서 자기 손으로 양말을 못 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 올 때에 내 손으로 화장실 변기에 가서 앉고 내 손으로 양말 신을 정도로만 좋아지면 한이었겠어요. 완치는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막 전신이 열이 40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불덩이고 전신이 다 짓눌러버렸어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뒀어요. 삼촌도 이게 약이 없다. 그 상태에서 왔는데 3개월 동안 제가 덕유산 요양원에 있을 때에 이대로 하면서 깨끗이 났는데, 그 뒤로 세월이 거의 이제 30년이 흘렀으니까 어디 가서 뭐 하나 하고 그 무서운 병인데 계속 괜찮은가 하고 궁금했는데, 이 가족이 미국을 갔고 미국에서 제가 시애틀에서 집회를 하다 만났어요. 로마린다 약대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또 한국에서 만났는데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낳고, 저쪽 새 건물을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리모델링 하는데 많이 도와주었어요. 건강하게 삽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버릴 것 버리고 다시 충전할 것 충전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